XSFM입니다. PODER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SK엔카 직원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4회의 두 번째 사연은 최홍석 씨가 수원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최홍석입니다. 네. 요파 씨랑 그 알실 꼬박꼬박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저는 요파 씨 그 알실 재탕 삼탕은 기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사연을 한번 써야지 하면서도 시간 없음과 귀찮음으로 미루다 이번에 큰맘 먹고 써봅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큰맘 먹고 써보시는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잦고. 작은 마음으로. 네. 그리고 뽑을 때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큰맘 먹고 쓰신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죠. 그럼 이분이 큰맘 자주 먹어. 습관적으로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죄송스러울 그렇군요.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최홍석 씨는 일단 사연이 뽑히셨지만 다른 사연을 보내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이런 표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일 수도 있겠네요. 그만 먹고 써봅니다. 아니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결국 설거지. 아니면 이런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큰맘을 큰맘 먹으면 그냥 눈에 띈다. 아 큰맘 먹었네 이 사람.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겠군요. 최홍석 씨 반갑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의 좋게 된 사연을 들으면서도 나 정도의 사연이면 당연히 소개되지 않겠나 하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장르를 규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래전 중국 어학연수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입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광란의 도가니일 때 저는 중국 하남성 정주라는 도시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에는 한국이 심판을 돈 주고 샀다는 기사와 함께 한국 선수들이 다른 국가 선수들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반칙하는 장면이 매일 대문짝만하게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그 외국 선수들에게 당했다면서 이게 자극적인 퇴절을 내놓는 그런 국제축구 관련된 기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시절이라 조신하게 살고 있던 나날이었습니다. 네. 네, 그 나라 언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전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싫어하게 되면. 네.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기가 끝날 무렵 HSK, 한어수평고사, 중국어 능력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를 치러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HSK 시험이 제가 살고 있던 정주라는 도시엔 없었습니다. 정주는 중국의 내륙지방으로 황하강 유역이며 삼국지의 주무대인 낙양, 포청천의 고장 개봉 근방에 있습니다. 옆에 소림사도 있고요. 어쨌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북경이나 상하이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고속철도 없던 시절이라 북경까지 기차로 14시간 정도 생각은 해야 했습니다. 와. 황하에서도 뭐 아주 안쪽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14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입니다. 저는 지금. 돈이 별로 없던 저는 북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차표를 직각 의자로 예매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잉주어라고 써있네요. 기차가 직각 의자라는 거. 이 어감상 제끼기 어렵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잉주어라고 하는 거 가로 열고 직각 의자라고 써주셨잖아요. 직각 의자라는 게 정식 명칭이려나요? 그냥 중국에 계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공산당이 자꾸 막으니까 여쭤볼 수가 없네요, 청취자 여러분. 네. 직각 의자. 아니, 직각 그러니까 의자. 서비스, 하긴 이제 그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정신으로 네이밍을 하진 않았겠지만, 네. 직각 의자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미 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들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 데스로우 같아요? 진짜 이렇게 무슨 벌 받듯이. 그죠? 각 잡고 앉아서, 네. 14시간 가야 될 것 같은 인상이 드는. 70년대 국민학교 의자. 그니까요. 저는 침대칸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거지였습니다. 네. 근데 14시간 침대칸이면 비싸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사진관. 당시에는 디카가 없던 시절입니다. 걸어닿고. 디카가 있긴 있었죠. 구하기 힘들었겠죠. 네네. 네. 200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대체 본인이 이제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과 술을 한 잔 걸쭉하게 던지고 있다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이 자기가 공짜로 북경까지 기차를 태워주겠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응? 북경까지 공짜?
나 땡큐지 하는 심정으로 그날 마신 술값을 제가 다 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짜가 아니게 됐어요. 북경까지 가는 기차표 값이었습니다. 여튼 이틀 뒤 저녁 6시쯤 사진관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사진관 사장님이 공짜로 태워주겠다. 네. 저는 사진관 아저씨가 무슨 수로 어떻게 나를 북경까지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는지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감이 나왔겠죠. 당시 중국은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무의 세계인데요. 뭐든 시도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성공하지 않는다. 라는 건가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지금 최용석 씨가 만드신 표현인지 아니면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멋진, 인상이 깊어요. 인상 깊은 표현이네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 뭐 차이니즈 드림인데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도 공안 부장에게 뒷돈을 찌르면 야 이거 그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였다. 저는 사진관 아저씨는 나름 관시가 넓은 사람인지 무슨 말입니까? 관시라는 게 이제 그 친구 발이 넓다. 예, 인맥 관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좋다. 그러잖아요. 아 예, 그래요? 그 비즈니스 할 때도 중국 무조건 관시를 잘 사겨놔야 된다. 힘 있는 친구들, 지인들, 그 말 그대로 배경, 백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어떤 네. 개념으로 쓰이다 보더라고요. 네, 관시라는 얘기. 관시가 네. 넓은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그냥 막연히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네. 이틀 뒤 사진관 앞으로 가니 사장님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토바이로 북경에 가겠다는 건 아니겠죠? 기차로 14시간 걸리는 것입니까? 오토바이로 가면은 뭐 14일 정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리 데이비스님은 네.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사장님 뒤에 탔습니다. 저와 상당히 친했던 사진관 사장님이 저를 어디 팔아 넘기기야 하겠습니까? 네. 자,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보통 이런 사연에 이런 정도의 질문은 어디 팔아 넘기기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본인이 쓰신 거는 네. 그 바로 앞 단계의 불행을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불행의 단계가 1에서 10까지 있으면 네. 10이 팔아 넘기는 거다. 네. 그럼 7, 8까지 갔다. 7, 8 정도의 일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답이 나와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팔아 넘긴 것 같았습니다. 기차역도 아닌 이상한 곳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더니 기차를 타려면 담배 한 보루를 뇌물로 찔러야 하니 얼른 담배를 사오랍니다. 네. 당시 돈으로 약 20위안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뭐 기차표에 비하면 껌값이었습니다. 알겠다며 나름 비싼 담배로 한 보루를 사왔습니다. 네. 그리고는 하진관 사장님은 저를 이상한 지하 터널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황해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아내 보고 싶지 않냐? 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상 드러운 아저씨가 한 사람 있었는데 사진관 사장님은 그 사람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넘겼습니다. 네. 넘기다란 표현이 나옵니다. 네. 아, 20대 청춘의 한국인도 몇 없는 중국 하남의 총구석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네.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인상 더러운 아저씨에게 끌려 불빛도 거의 없는 어두컴컴하며 습기로 질척거리는 터널을 통과하여 이승문을 넘어 저승으로 가는 심정으로 토덜토덜 걸어갔습니다. 다다른 곳은 뭔가 기차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사람이 타는 일반 기차가 아니고 화물열차 터미널이었던 것입니다. 네. 저를 끌고 온 아저씨는 제 손목을 잡아당겨 허름한 화물열차에 올려 태우며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인상 더러운 젊은 놈에게 넘겼습니다. 네. 제가 준 담배 한 보루 중 5갑을 그 녀석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담배 계속 풀리고 네. 마지막에 본인의 손을 잡고 간 사람은 이제 전혀 사실은 책임 관계도 너무 멀어졌고. 네. 네. 너도 미달이 친구니라는 개념인 거죠. 너도 미달이 친구야? 뭐 약간 아, 물론 안전하시니까 사연을 쓰셨습니다. 네. 네. 이 기차가 북경까지 가긴 가는 걸까? 이 질문을 해야죠. 나는 어쩌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어딘가로 팔려가면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는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네. HSK 시험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화물열차에 올라타고 10여 분이 지나니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화물열차라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제가 탄 칸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루들이 쌓여 있었는데 자루 네. 속에 든 것은 전부 우편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북경으로 가는 우편열차에 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뭔가 상상을 하거나 무슨 막 자꾸 넘겨줘서 그렇지. 넘겨줘서 그렇지. 아니 문장 딱 한마디로 우편 열차를 타고 갔어 이러면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네, 분위기가 나는데 더 봅시다. 조금 있으니 대여섯 명의 인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육점 고기를 찍는 것 같은 갈고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왜 굳이 그것을 들고 있어야 하느냐. 아, 나는 북경으로 가는 우편 열차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우통을 닦아고 있는 그 인부들은 한 구석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포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주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지면 갈고리에 걸어 무슨 그런 벌칙으로 포커를 치는 건 아닐 텐데 왜 굳이 그걸 들고 들어오셨을까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죠. 이렇게 짐을 이렇게 옮기는. 딱 찍어서 마대자루 같은 걸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런 용도겠죠. 네.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저같이 팔려오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한참을 도박판 주위를 얼쩡거리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 판에 껴도 될까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의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서 봤더니 즐길 게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물론 편견입니다만은 마작을 하셨다면은 네. 몰랐을 텐데 보니까 또 포커를 하고 아, 또 룰을 알아. 포커는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러고. 그리고 또 포커가 네. 지역 룰이 적어요. 그렇죠. 유니버설해요. 유니버셜 인터내셔널 유니버셜하죠. 범용성이 있으므로 그러네요. 자, 최홍석 씨도 호환되셨다. 네. 네. 저도 이 판에 껴도 될까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네. 그런데 흔쾌히 저를 판에 껴줬습니다. 네. 판 커지는 건 누구나 반가우니까요. 그리고 한두 사람 쉬기도 하고 가끔. 대단한데요? 네. 아마 제가 돈이 좀 있는 외국인 호구로 보였나 싶습니다. 저는 북경으로 가는 기차표 값을 아끼려고 이런 곳에 팔려온 거지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한참 포커를 치며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며 네. 상당히 많은 지역의 이제 중국인들이 냉장고에 맥주를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미지근 약간 상온의 맥주를 좋아한다고 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거의 다 상온에서 마시고 우리나라처럼 차게 마시려면 얼음을 넣어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도 뭐 냉장고에 있는 거라고 딱 지정해서 네. 주지 않으면 미지근한 맥주가 나온다고 하고요. 식당에서 한국인 단체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 있던 걸 주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네. 그렇게 한참 포커를 치며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며 몇 판 만에 약 200위안을 잃었습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차표 값을 회수하는군요. 술 사, 담배 사, 도박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버짓을 사진관 사장님이 조금씩 나눠가는 이런 구조. 전화 딱 하면 어떻게 했어? 더 포커? 왜 네,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그 일상적인 말. 걔 잘 했어 포커? 예, 호구지? 네네네. 뭐. 설마 잘 쳤겠어요?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약 200위안을 잃었습니다. 북경에서 숙박비였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디 잘 만한 데를 또 소개시켜주겠죠. 거기서 또 쳐. 거기서 또. 갈고리를 네.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슬슬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기차가 어느 역에 정차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판을 접으며 갈고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에게도 갈고리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이제 노동력까지 제공합니다. 네. 여기에 쌓여있는 우편물 자루를 이번 역에 다 내려야 된답니다. 작업이 만만치 않았으나 술기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이게 되게 관광 상품인데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아니, 워킹홀리데이죠, 그냥. 돈을 왜 이렇게 내?
Working holiday sucks. 자, 뭐, working railway 뭐 이런 것처럼 상품으로 아니면은 뭐 지금 베이징 익스프레스 같은 관광 상품으로 작업이 만만치 않았으나 술 기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의 인부들과 같이 기차가 어느 역에 설 때마다 자루를 내리는 중노동을 하고 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구나. 설 때마다. 네.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포커를 치며 맥주를 마시고 하면서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아, 이분 어느샌가 우통을 벗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도도 없어지고. 학생의 어떤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완전 그 인부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이거 완벽한 추억이고. 근데 일단 저거는 이제 이런 아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각 의자보다 매력이 있는 가진 돈을 많이 잃어준 덕분에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네. 결국 저는 북경에서의 체류비를 거의 다 잃고 술만 축내다 떡이 되어 자루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네. 눈을 떴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네. 어제 마신 술은 가짜였나 봅니다. 누가 양손에 돌을 들고 제 머리를 치고 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아. 며칠 전 신문에서 가짜 맥주를 만들어 유통한 업자가 사형당했다는 기사를 볼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 맥주를 마신 사람들은 실명을 했다네요. 어제 돈을 가장 많이 딴 녀석이 이제 북경에 거의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내가 북경에 왜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위험한 술을 드셨군요. 한참 머리를 쥐어뜯다가 HSK 시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한국말로 생각하고 있지? 아, 나는 시험을 치러 가고 있구나. 그렇게 도착한 곳은 북경의 어느 화물터미널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또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어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후미진 곳에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나가자마자 문을 철커덩 하고 잠궜습니다. 네. 졸지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사진관 사장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뭘 또 갑자기 눈물을 다 지금 포커 치고 술 마시고 다 잘 놀다가 며칠 동안 어째어째 북경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돈까지 빌려 정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화물열차가 아닌 여객열차를 탔습니다. 쿠션이 전혀 없는 직각 의자에 10시간이 넘도록 앉아와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주로 돌아와서 사진관 사장님과 술을 마셨습니다. 사진관 사장님은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르면서 계속 포커를 칠 줄은. 아니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최홍석 씨가 저도 이 판에 껴도 될까요만 안 했으면은 그냥 엄밀히 말해서 그냥 누워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편물 기대서 그냥.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직각 의자보다 편하게 화물칸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정말 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우라가 있었을지 그렇죠. 알 수 없는데요. 너무 잘 계획된 예. 기획이라서 안 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딸 때마다 이쪽 보면서 하하하 웃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상대 카지노 광고처럼 막 저 이병헌 씨나 최주호 씨 같은 사람들이 멋있게 아니 멋있는 멋있고 미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마다 자기를 보면서 웃는 거. 나 봤니? 막 약간 이랬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냄새 맛있는 거 파전 이런 거 썰면서 먹고. 아, 모르죠. 사진관 사장님은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몰랐다는데 어쩝니까? 그날 술값은 사진관 사장님이 냈습니다. HSK 시험이요? 잘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저희한테 화를 내고 계시는지. 땡. 아니, 당신이 판에 끼어서 고생하신 거를 잘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상 저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추억이 되네요. 중국에서 저처럼 화물열차를 타고 일하며 포커치며 술 마시며 북한까지 가본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최홍석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나고 났을 때는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겠네.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나 정도의 사연이면 소개되지 않겠냐는 자신감이 늘 있었다. 요파 씨를 들으면서. 그 정도의 어떤 큰 경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청취자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쓸 시간이 없어 그러지. 내가 야. 풀면 나 진짜 똥멍청이다. 이놈들아. 나보다 멍청하냐? 지금 그래서 얼마를 내고 너 돈 많구나. 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아까 뭐
침대 칸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고 뭐 이러셨지만은 네. 실제로 드린 돈 뭐 사장님과 술 마시고 그다음에 200위안을 잃고 뭐 했던 거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비롯해서 네. 세상 모든 방송 콘텐츠는요. 교회나 이제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겁니다. 재밌다고 따라하면 안 되죠. 듣기만 하십시오. 이분은 사실은 좀 럭키한 편이었죠. 그러니까요. 우편 열차면은 뭐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어떤 열차를 타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네. 이게 또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장재혁 씨와 최홍석 씨는 지금도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잖아요. 네. 예. 아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